어디 가신 거예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이사장님 오셔서 잠깐 나가신 거니까. 네. 죽여버릴 거야. 직접 죽일 순 없어도 말려 죽일 거예요. 우리 수고가 많이 응. 왔니? 어, 왜? 회장한테 들었어요. 걔 이름 듣고 싶지 않아. 의료사고잖아. 누군 내고 싶어서 내니? 자기도 의사면 알 텐데 왜 저러는지 너무 힘들어. 걔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 아유,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해. 아파? 스트레스가 많아.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왜 벌써 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원장님과 대화 후 계속 알아봤어요. 할머니 일. 법적으로 다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찾았어요.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당신 죽여버릴 거야. 난 우리 아빠 딸이니까 우리 아빠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 네가 아빠한테 한 협박 들었어. 괴롭힌다고도 하고 말려 죽인다고도 했더라. 너희 아빠가 얘기해? 아니, 내가 녹취 발견했어. 녹취? 너하고 아빠하고 한 대화 내용 녹음되어 있었어. 녹음하셨구나. 아, 너무 끔찍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너도 의사면서. 넌 지금까지 한 모든 수술 다 성공했어? 네가 수술하고 죽은 환자도 있잖아. 수술 도중 실수. 할 수 있어. 수술 잘못되고 나서 너희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없다. 부모님하고 상의하겠다라고 했어. 네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하고 상의해야지. 죽음을 애도하는 게 먼저잖아. 너희 아빠가 제대로 사과했음. 우리 할머니 인생 존중했음. 여기까지 안 왔어. 그런 얘기 왜 나한테 안 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쓸데없는 오해 안 했잖아. 널 배려했어. 왜? 네가 나한테 베풀었던 친절에 수학시험 잘 보게 만들었고 내가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 그걸로 넌 내 인생에 많은 걸 줬어. 그래서 참은 거야. 아무래도 수상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생겼어. DBS 연구 센터장으로 가게 됐어. 그럼 뭐가 달라져요? 너 그거 알아? 너무 싫은데 무지 하고 싶은 거. 어서 와. 네. 스테이크 했는데 굽기는 내 맘대로였어. 주는 대로 먹을게요.
이거 술, 와인, 빈티지 비싼 거예요. 자. 아, 남자끼리 이러고 있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사회 참석해서 우리 편에 표준 것도. 내가 그렇게 좋냐? 아이, 설마 선생님이 좋아서 표를 줬겠어요. 혜정이가 그렇게 좋아? 네. 날 더 좋아해 주면 안 되나? 괜찮아? 아, 털 뻔했네.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기는. 마음에 드니까 그러지. 와, 진짜 포기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포기가 돼? 내가 이러면은? 네, 됩니다. 워낙에 막강해야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지. 서우랑은 어떻게 안 돼? 서우는 그냥 동생이에요. 요즘 돌봐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 일에 관여 안 하려고요. 뭘 관여했는데? 진 원장님 약점 찾는 거 제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안 도와줘도 돼. 찾았어. 찾았어요? 응. 근데 왜 안 써요? 자. 응. 얘기해요. 괜찮아요, 뭐든. 홍 교수님, 저 때문에 연구센터장으로 가신 거 아세요? 알아요. 지용이하고 언제 결혼할 거예요? 우리 노총각 구제 좀 해주지. 과장님. 농담 아니에요. 저 때문에 또 뭘 안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진 원장님이 저한테 홍 교수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하셨어요. 전 과장님 존경해요. 신뢰합니다. 과장님은 절 홍 교수님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지 않으실 거죠?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네. 할매가 원하는 건 네가 행복한 거야. 할매 죽음 밝히느라고 오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 있었어? 나는 잘 못 지냈어. 할머니도 알다시피 내가 계속 한놈한 패잖아. 계속 할머니 사고에만 집착하고 살았거든. 근데 행복하질 않아. 행복해지질 않아. 근데 홍쌤 알지?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았던 그 뺀질이. 그 뺀질이랑 있으면 웃게 돼. 기분이 좋아져. 할머니도 내가 행복한 게 좋지. 나 할머니 생각 가끔만 해도 돼?
같이 출근하자고 해서 같이 먹고 가려고 만들었어. 집에서 오는 거야? 할머니한테 다녀왔어요. 나도 가봐야 되는데 다음에 같이 가자. 반칙 두 번이에요. 한 번만 더 하면 아웃이에요. 뭐 언제 나 반칙했어? 김태우 과장님 만났어요. 얼었다. 얘 혼낼까 봐. 요즘 나 혼 많이 내는 것 같더라. USB로 선생님 하고 싶은 행동 하세요. 진 원장하고 나눴던 대화 녹취된 거 알아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도. 전엔 제가 결정하고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하겠어요. 선생님이 혼내주세요, 진 원장. 제가 못 가진 힘을 선생님이 가졌으니까. 만약 이 기회를 저 때문에 놓친다면 전 평생 저 자신을 미워하면서 살 거예요. 녹취 기록 갖고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네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 너한테. 닥쳐서 해결하면 돼요. 이제껏 그렇게 살았어요. 저한테 그 정도 믿음 가져주세요. 드디어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국일 노인 건강센터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앞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업자는 문정건설로 선정됐습니다. 예, 건축 자본금으로는 1,200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고요. 드디어 성공이다. 알토니가 빠진 것 같아. 아까 그 김태 얼굴 보셨죠? 못 씹은 얼굴. 어? 홍계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윤돈 안 보이던데? 걘 원래 이런 데 관심 없는 놈인데 한번 들어와 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 당신들 뭐야?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중앙지검에서 여길 왜 나와요? 진성종 이사장님? 접니다. 진성종 이사장님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로 영장 발부되어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요! 변호인은 선임할 권리 있고 진술 거부할 권리. 진술 거부는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 윗선이 누구예요?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조사해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으시네.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빨리 아버지! 검찰은 국일재단 이사장 진모 씨가 위탁업체를 설립해 지난 2006년부터 국일병원 부대시설을 관리하며 시설 관리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이사장은 또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입점업체들로부터 2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 한잔할래? 가자.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로 진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계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또 다른 비리 정황도 포착한 검찰은 수사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BC 화강윤입니다. 병원이 어수선해요. 진 원장 가만 안 있을 거야. 각오하고 있어요. 과거가 현재보다 힘이 없으니까 해낼 수 있어요. 씨, 나 좀 겁난다. 귀여워. 거짓말.
별소리를 다 듣는다. 사람들이 나 엄청 점잖고 좀 카리스마 있다고 그러거든. 저도 선생님 일이면 겁났을 것 같아요. 내일이니까 곧 만나는 거지. 너 좀 귀여워. 암튼 쌤은 저한테 지는 거 진짜 싫어해.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다 져줬구만. 져줬다고요? 그건 아니죠. 내가 정당하게 이긴 건데. 암튼 이기고 지는 거야. 엄청 집착해. 집착은 안 했는데.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키스하고 싶어.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어요? 없다. 검찰 조사 받았니?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다 한 거다. 안 돼요! 나이 많으니까 병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둘이 들어가느니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낫고 둘 중에 한 사람이면 너보다 내가 낫다. 아버지! 난 너 감옥에 놓고 잠 못 잔다. 그럼 전혀. 저도 아버지 여기 두고 잠 못 자요. 근데 홍주영 이 자식 가만 안 둘 거예요. 그 자식이에요. 검찰에 제보한 거. 어디 갔을까? 어?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구속이 말이 돼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공소 제기도 벌써 했습니다. 진 이사장님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입니다 이미. 보석 신청 안 돼요? 해야죠 보석 청구. 보증금이 상당하겠지만. 지금 보증금이 문제예요. 당장 빼내세요. 무슨 말이든 해. 나 위로해 주려고 부른 거잖아.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되나? 이런 일 넌 처음 겪지? 난 겪어봤어. 어. 고마워. 유혜정이라는 애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거 물어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홍주영이 우리한테 빅엿을 줬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유혜정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 지가 느끼는 게 있겠지. 유혜정을 어떻게 언론에 오르내리게 하실 건데요? 내가 녹취하는 거 숨겨놨는데 없어졌어.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 제가 없앴어요. 뭐? 의료사고 소식 들었을 때 무조건 아빠 편 들었어. 아빠니까. 아빠가 잘못했다는 게 꼭 내 잘못 같아서 피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걔가 오버한 거지. 합의되고 13년도 지난 사건 때문에 우리 병원까지 왔다는 게 정상이냐? 정상 아니야. 나였음 아빠가 그런 일 당했음 그 자리에서 찢어 죽였어. 왜 그랬어요? 실수했으면 사과했으면 됐잖아. 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 사과했어. 그걸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와서 돈 뜯어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대체 아빠는 어떻게 인생을 산 거야? 그런 사람밖에 못 만나봤어? 좋은 사람은 못 만나봤어?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세상 사람 전부야. 그걸 기준으로 사람 대하는 태도를 정해요? 아빠가 창피해. 창피해. 나도 창피해. 부끄럽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귀담아 듣지 마. 얼마 있으면 끝나. 뭐 할아버지도 보석으로 나오실 거고. 혜정의 꿈이 뭔지 알아요?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는 거. 학교 졸업하고 할매 국밥집 하는 거였어.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딱 그거 하나였어. 아빠는 왜 마음이라는 걸 몰라주니? 아빠가 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밖에 안 돼서. 네가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랬으면 걘 여기까지 안 왔어.
송진영 환자 중환자실 올렸지? 당분간 CT 팔로우업하고 의식 깨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네. 안녕.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뭐, 난 오면 안 돼? 되죠. 유혜정 선생님 보러 오신 거잖아요. 내가? 누가 그래요? 아우, 이제 다 알아요. 뭘 알아? 두 분이. 교수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얘기하지, 유 선생. 설마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모르면 진짜 둘이 그 눈치가 꽝인 거지.